이번 올림픽에서 나타난 특히 이제 팀 추월 경기에서 나타난 이 체육계 파벌 문제로 상징되는 체육 적폐 이것을 이번 기회에는 철저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제 팀 추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하실 의사가 네, 없습니까? 아니요. 조사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 8개월 동안 빙상 적폐 청산했더라 그러면은 팀 추월 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빙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저는 체육 적폐 청산의 성과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지금 힘들게 체육 적폐 청산 TF팀 구성도 했지만은 저에게 성과 점수를 물으라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낙제라고 봅니다. 청산위원회 내에서 청산 대상이 돼야 될 위원도 포함돼 있다는 게 체육계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체육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걸 다시 연장을 해서 제대로 된 위원으로 구성을 한 체육 적폐청산위원회 2기를 출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절대로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근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체육 전반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제안드립니다. 특히 합숙소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합숙소에 있는 젊은 여자 선수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 또 지도자와의 그런 관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합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운동선수들 인권실태 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이미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선수들 인권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2007년도에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고, 인권실태조사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 차관이 정유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체육 4대학 비리센터, 이거는 없애고, 체육 스포츠 공정 인권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서, 정말 신뢰 있고, 좀 독립성 있는 또 조사권도 부여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